생민철 43단어입니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습니까? 오케이, 이제 슬슬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 주세요. 지우는 다음 게 뭐지? 단어인가? 아, 프린트구나. 그러면은 보자. 16거 49. 기다리는 동안 지겨우니까 48. 너도 프린트를 해줄게. 지금 다음 숙제 미리 해놓으면 좋지 뭐. 자, 혜민이 여기 있구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Only.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이면 어찌시입니다. 어찌시. 그러니까 I only think 하면 무슨 뜻일까? 나는 오직 생각한다. 어찌 생각한다고? 오직.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이면 어찌시야. 어찌 생각한다? 오직 생각만 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민철이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I only think about you. I only think about you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오직 너에 대한 생각만 한다. 나는 네 생각만 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닭살 돋죠? 됐습니까? 나는 오직 네 생각만 해. I only think about you.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이면 어떤 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only daughter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유일한 딸. 그리고 우리 말스럽게 좀 더 바꾸면 외동딸이 되는 거죠. 외동딸. 네. 그렇죠? 민철이 집에 없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Only였고요. Only. 계속해서 spent 됐습니까? 무슨 시요? 네. spend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지금 요 형태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고? do.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did가 들어가면 뭐가 또 튀어나온다? spent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도 있고 대략 몇 시쯤 뭐 about 9 o'clock 이러면 대략 9시쯤 이런 뜻도 있고요. About you 하면 너에 대하여 이런 뜻이죠. 아이고 아까보라 다 잘했는데 딱 한 게 틀렸네. 그리고 좀 이따가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잠깐만. 계속해서 몸에 대해 생각하다. Think about. 그렇죠. About think야. Think about이야. Think about. Think about you 할 때 했죠. 네 생각하다. Think about you. 그렇습니까? 난 네 생각만 한다. I only think about you. 나 오직 너에 대한 생각만 한다. I only think about you. I only think about you. 그래서 homework. homework. 어려웠나요, 이 친구? 아니. 괜찮았나요? 네.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home하고 work. home의 뜻은 집이고요. work는 일 이런 뜻이죠. 집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공부 homework. 오케이, 그러면서 leave. leave는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남겨두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만약에 leave the room 하면 무슨 뜻일까? leave the room 집을 떠나다.
방을 떠난다 이 말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leave money 하면 돈을 떠난다. 돈을 남겨두다. 돈을 뭘 떠납니까? 돈을 남겨두답니다 이건. 떠나다 하고 남겨두다는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기도 해요. 하다시고요. 계속해서 sleep. 오케이, 그다음 interested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장 만들려면 interested 앞에 적절한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가 필요하죠. 네. 됐습니까? 흥미를 가진다 할 땐 be interested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Friend. 오케이, 계속해서 I didn't do. 오케이, 내가 했었다는 뭐였죠? I did. Did가 어떻게 만들었다? 원래 뜻을 가진 do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Did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했었다에다가 not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숨어있던 did와 not이 합쳐지고요. didn't가 되고요. 원래 모습인 do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at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re 만들죠. 어디 좋고요. 계속해서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이죠. 언제죠. Then 누누이 얘기하는 세 가지 뜻 모두 알아놓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구분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 Photos. 오케이, 이건 이름씨인데 이름씨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럿이다 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시 뒤에 붙어있는 S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뭐들이고요. 계속해서 Visit. Visit이 방문하다 라는 뜻이면 무슨 씨? 하다시 뭐 두가 지금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Heard. 뭐 속에 뭐가 들어갔다? Hear 속에 did가 들어갔습니다. Heard. Cyworld. 오케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Didn't sleep well. 오케이, 자 원래 do가 들어있는 형태는 sleep이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slept가 돼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잤었다, 과거에 잤었다인데 과거에 못 잤다 하려니까 not을 넣고 싶고 그렇다면 did가 마중 나와서 didn't가 될 거고 얘는 원래 모습인 sleep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well은 어찌시로서 잘 이란 뜻입니다. 어찌 못 잤다? 잘 못 잤다. 어찌시는 많이 못 만나봤죠. 계속해서 At that time. 그러니까 then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때란 뜻이 있죠. 그때는 at that time으로 바꿨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What should I do? Okay, 원래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인데 여기다가 넣어뒀어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Okay,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죠. 해야만 한다란 뜻으로.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묻지 않을 때는 I should do 해요. 근데 묻고 싶으니까 should I do? 양념시 can you swim? 하듯이 상대방에게 충고해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5 hours. 조심해야 될 건 time이 시간이란 뜻이 물론 있지만 60분이 모인 시간은 time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hour라고 해야 됩니다.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땐 셀 수 없는 뜻이라 했었어요. 네. 이거는 셀 수 있는 거예요. 5 times는 5시간하고 아무 관계없는 5번이란 뜻이 있습니다. time이 시간이란 뜻 이외에 1번 뜻이 시간이면 2번 뜻이 번 횟수란 뜻이고 5 times는 5번이지 5시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For you 하면 뭐야? For you. 너를 위해. 그렇죠. 나중에 민철이 여자친구 생기면 초콜릿 사가지고 주면서 for you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오케이. 우리 뭐 그냥 업데이트란 말로 그냥 씁니다. 하다시고요. 업데이트. 계속해서 Dear. Dear. 이런 말로 어떤 글이 시작되면 글의 종류가 뭐다? 글의 종류가 letter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letter의 뜻이 뭐예요? 편지죠. Dear. Dear. Last year. Last year죠.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Last year. Okay, last 지나간이란 뜻이고요. Last Christmas 뭐 이런 노래도 있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Even. Okay. Even. Even. 아까 남겨두다라는 하다시가 필요하죠? 네. 이게 뭐죠? 어, 뭐야? 아닌데, 아니다, 아닌데. 떠나다, 남겨두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리브. 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리브? What? 자, 얘는 틀렸다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 정도 기억 안 났으니까. 그래서 leave notes입니다. Leave notes. 뭐야? 오, 고등학교 건데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민철아? 아, 괜찮겠어. Leave notes. 쪽지를 남기다가 뭐라고요? Leave notes. Leave notes. Leave notes. 오케이.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leave notes는 댓글 남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Hour. Hour. 오케이, 셀 수 있는 건 hour 했어요. Hour. 아 참, 그리고 hour에서 조심해야 될 건 h가 소리가 안 납니다. hour가 아니고 hour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시간이 뭐라고요? An hour. An hour. 어가 아니고 on을 쓰는 이유는 얘가 모음 소리인 아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 애플이에요? an apple이에요? an apple. 에 소리도 애플 할 때 에 소리도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on을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an hour. wasn't. wasn't은 뭐의 무슨 형? am이나 is의 과거형이고 wasn't가 들어 있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겠다? 과거 비동사. 비동사 과거형이죠. am not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요. is not의 과거형일 수도 있습니다. I did. 두 속에 did가 들어가서 did로 보입니다. Here.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고? do.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heard. 발음도 조심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